누구에게나 계획은 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야? 약간 타이슨의 노래 맞아. 아니야? 맞아. 처맞기 전까지 누구에게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그렇죠. 처맞기 전까지는. 아니 왜 갑자기 그거야? 왜? 아, 사실 그걸 얘기하려고 한건 아, 아니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걸 하면 자동으로 뒤에 그게 따라와. 이게 너무 유명한 맞아요. 말이어가지고. 아,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다라는 게 이제 실천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 싶었는데. 그렇군요. 또 새해에 걸맞은 또 그런 그런 얘기를 이야기였네요.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처맞기 전에. 아, 그 뒤에 그거를 해야 될것 같아. 맞아, 맞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인들한테 난 이제 지쳤어요 하면 뒤에 자동으로 땡벌 땡벌. 피에 흐르는 그게 피에 들린다니까. 흐르는 코러스. 그러니까요. 마른 하늘을 달려하면 그리고 그렇죠. 나와 그냥 이런 것들이 좀 있죠. 네. 네가 참 좋아. 이거 그렇죠. 나오는 가수 바로 이거죠. 나오죠. 네, 바로 바로. 이런 거. 오늘은 이스타만의 이제 플래그십 모델로 갑니다. 네. 8위랑 9위가 남았어요. 오늘 8 먼저 할게요. 279만 8천원.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고요. 전작 103.5cm, 무게는 2.31kg, 두께는 108mm, 구프레 뒤뜰레는 76mm입니다. 쉐입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에 솔리드 엥겔만 스프루스탑이 사용되어 있고요. 엥겔만의 약간 그 흰색 기운이 감도는 되게 깨끗한 느낌의 스프루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축구판의 솔리드 로즈우드 센터 스트립인데 솔리드 로즈우드가 굉장히 어두운 색상의 그런 결이 촘촘한 로즈우드로 진하죠.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피니쉬는 바디와 넥 모두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4개 마호가니가 사용되어 있는데 약간 호피 무늬처럼 줄이 좀 찍찍찍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헤드머신은 고토의 SG3010GG 모델인데요. 이게 이 가운데로 이렇게 몰리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네. 몰리는 약간 좀 다른 다르죠. 모델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능적인 차이가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모델은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 44.5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45mm, 프렛은 20제스카 FW43080 프렛입니다. 이제 프리앰프가 여기서부터 바뀌죠. LRBX 앤썸입니다. 우리가 가장 그 고급 기타에 장착할 때잘 어울리는 픽업으로 항상 평가하는 앤썸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 에보니 그리고 사운드 포트 역시 뚫려 있습니다. 컨투어, 암 컨투어도 로즈우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화려합니다. 근데 9로 가면 훨씬 화려합니다. 네. 네, 지금 인레이 자체도 여기 이제 뭐 이제 줄기가 요렇게 좀 돋아나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물잘 주고 한몇달더 키우면 이제 저런 몇 달로 되겠지, 그죠? 저거? 이그 고구마는 돼. 그 고구마 이렇게 해놓으면 고구마. 미친듯이 맞아. 이렇게 자라잖아, 이렇게. 맞아. 약간 그런 거. 고구마 이제 첫 주, 저한세달된 거. 맞아요. 네, 좋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신기한 게 로즈우드가 지난번 마호가니는 되게 로즈우드처럼 이렇게 세련되고 맞아요. 풍성했잖아. 이 로즈우드는 오히려 담백해요. 맞아요. 그래서 마호가니와 로즈우드가 이렇게 있다면은 오는 여기 있고 맞아요. 이 팔은 여기 있습니다. 맞아요. 비슷한 성향이죠, 담백한 느낌이. 느낌이 들어요. 2로 한번 가볼게요. 약간 이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사운드가 약간 은혜스러워요. 홀리한 느낌. 담백한데 깊어. 뭐랄까 이런 소고기 느낌. 뭇국 같아. 맞아요. 맑은 국이야. 왠지 우리가 전도사님이 치고 있을 것 같은 깔끔하고 그죠? 약간 탕국, 차례상에 올라가는 그 탕국 맞아요. 되게 맛있게 끓인 탕국 느낌이네요. 담백하면서 배고픈데? 깊은 좋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인토네이션 좋고요.
담백하지만 얘는 로즈드입니다. 확실히 기름기가 딱 있죠. 맞아요. 그죠? 네, 드디어 앤썸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담백하죠. 이거 좀 더 사운드를 좀 더 확장시켜 볼까 봐요. 하이도 좀 올리고 미드를 살짝 빼볼까요? 이 정도의 화려함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이 한번 가볼게요. 네. 근데 나는 이게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 홀리에요. 이런 느낌에 되게 잘 어울리는. 그죠? 좋습니다. 진짜 딱 그 느낌이네요. 좀 담백하면서 홀리한 느낌. 맞아요. 그런 네. 느낌이 좀 있죠.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어때요? 뭐랄까 생각보다는 덜 화려해요. 맞아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하지만 깊이가 있는 사운드네요. 9는 굉장히 화려할 것 같은데 맞아. 이렇게 두 개를 좀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쭉 사운드 모니터 해봤고요. 이건 어떤 곡 추천해 줄 건가요? 네, 이건 오랜만에 광수. 광수 좋습니다. 아주 넓은 그런 느낌의 홀리한 사운드로 광수 한번 해볼게요.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약간 성수. 야, 성수. 성수 맞아. 느낌. 톡 찍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성수 느낌. 네. 좋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정말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기타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로즈우드. 알겠습니다. 은혜로운 로즈우드. 저는 소고기 묵국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31,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 점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 점 78점, 78.5. 78.5는 7과 동점이죠. 2위가 74.5였고요. 그리고 5위가 77이었고요. 그 다음에 7위가 78.5, 6위가 79, 8위가 다시 78.5. 7위랑 동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는 사실 8이랑 9에서 80을 넘겨주기를 조금 기대를 했는데 약간 지금 여기서 성장 동력이 살짝 멈춘 느낌이 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지금 저 마지막 9가 좀 확연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가격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가성비에 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물론 저게 가성비가 더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너무 좋으면. 근데 지금 봤을 때 저게 과연 80점을 넘을 수 있을까?
살짝 이제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마지막 시간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라 그래야 될까? 지금 이렇게 가다가 딱 이 8에서 79나 79.5나 80이 나왔으면은 저게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서 이게 딱 멈추니까 왠지 쟤도 그냥 이렇게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야. 근데 사실 점수만 봤을 때는 이게 나쁜 점수가 아니거든요. 아, 되게 좋은 점수죠. 전부 다 지금 상향평준화 돼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차례차례 밟아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정체된 것 같은 느낌 딱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괜히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왠지 약간 응원의 느낌. 이게 한 발짝 딱 나갔으면 80 딱 뚫으면서 뭔가.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막 옛날에 칭찬을 많이 했던 프로크도 이 영역대예요, 다. 맞아요. 70점대 후반. 맞아요. 70 후 80초가 되게 힘든 영역이죠. 네, 다음 시간에는 가장 화려해 보이는 기타 922CE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만 시리즈. 네. 네. 테스트만 시리즈의 최상위 기종 다음 시간에 직접 확인하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